공 보니까 흥분해가지고. 아, 영호님 찰발하던데. 아, 영호님 진짜 어떻게든 이번에 한번 승부를 내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. 그렇게 해야지 솔로나라는. 응? 그래서 영숙님이 약간 좀 후반부에 가면서 좀 약간 핫걸 좀 된 것 같아. 영숙님이? 약간 태풍의 눈으로 좀 가야지. 내 생각에 후반부의 중심은 영숙님일 것 같은데 지금. 근데 빨리 데리고 나가는 게 이기는 거 아니야? 영숙 다 있잖아, 영호 둘 다. 근데 영식도 있으니까. 그래서 지금 애매해진 거야. 영식은 빨리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데이트 거는? 나 모범시민. 영호 씨는 빨리 움직여야 돼. 맞아 지금. 약간 저기 영숙님한테 쓸 건데요. 일단은 그분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 되면 좋고요. 엇갈린다면은 그런 대응을 보고 싶습니다. 그냥 아무 말 없이 간다면 그건 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. 그것도 보고 싶어. 누구한테 어떻게 쓰는지. 엇갈리지 않을까. 아이고. 여기도 엄청 복잡하죠 지금. 네? 여기도 엄청 복잡하잖아. 네, 거기가 제일 복잡해. 영식, 영호가 영숙이한테 가 있고, 영숙이는 지금 약간 어디 갈지 모르고 둘 중 하나. 그리고 각자 셋 다 슈퍼 데이트권이 있어 지금. 그러니까 그게 제일 복잡한 것 같아. 내 생각에 영숙님이 제 3자한테 쓸 수도 있어. 에이, 그래 뭐. 왜냐면 내가 사실 쓸 수 있거든. 진짜? 나는 좀 알고 있는 게 있어. 쓸 수 있어. 그러면. 아니 어디서 그걸 다 캐요? 어? 어디 이렇게 왔다 갔다 캐? 진짜 부지런하게 돌아다녀야 돼. 진짜 정보맨이네요. 정보맨. 영숙씨답게 있다. 영숙씨답게 있다. 영호는 나겠지. 하지만 난 또 누구를 다른 사람을 해야 될 텐데. 옥수님. 아, 예, 예, 예. 옥순 씨한테 신청합니다. 오, 진짜? 예. 내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가실래요?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? 리드하는 대로. 오케이, 그러면 나한테 그럼 쓰는 거야? 너한테. 방금 약간 저기 드라마 이동관 씨 느낌이었어. 그런 느낌이었어. 너한테. 너한테. 멋있어. 너한테. 사실 옥순님하고 영숙님이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. 옥순님이 저한테 눈길을 안 주셨어요. 거의 꼭 오해라고 하시더라고요. 오늘 데이트를 하고 나면 뭔가 좀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. 그냥 저녁을 좀 간단히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맛있는 거 먹고 술 먹지 말고 좀 더 추워지기 전에 밖에서 와인. 그것도 어때요? 좋아요. 이렇게 뭔가 치즈나 이런 플래터 간단한 안주 해가지고 먹어도 되고. 맛있는 거 준비. 네. 알아서. 자 영숙, 이제 영숙 갑니다. 누구? 과연. 아, 어떻게 말해? 아니야, 뭘 어떻게 말해? 네, 운동선수 다르다. 뭐 나오니까 조용해져? 피곤. 영숙님 피곤한 정했어요. 데이트권 누구한테 쓸지? 네, 영호님한테 썼어. 빵이네. 아니요, 아직 말 안 했죠? 네. 비밀이야? 광수 일어나 가야 돼. 어? 와! 일어나 가야 돼. 일어나! 대박이다. 네, 광수한테 쓴지. 나랑 가야 돼. 광수 선택했어? 네. 광수 데이트권 있잖아. 광수 데이트권 갑시다, 있어? 그럼. 광수 데이트권 두 개나 있어. 광수에는 데이트권 왜 있어? 맞아. 멀리. 멀리. 날아간 비행기. 우와. 철님 아니면 광수님 아닌가? 너무 애매한 것 같아. 이거 애매한데? 일단 이거는
카메라 확인을 하고 네네 야 비디오 판독까지 했어. 알겠죠? 4시에요. 아, 예. 뭐지? 갑자기 왜 시무룩이야? 시무룩이지. 영어가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거 아니야? 아, 너무 다행된 새끼였나? 저랑 데이트하러 가자고 얘기했는데 표정이 묘하게 안 좋은 거예요. 싫은가? 내가 괜히 불러냈나? 부담스러운가? 아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자고 해서 싫은가? 알겠죠? 4시에요. 아, 예. 뭐지? 갑자기 아침에 제가 생각이 났고 보고 싶어서 저를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. 광수님 마음은 근데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긴 해요. 피구한테 진짜 신경 쓰이더라고, 광수님. 가만히 멀뚱멀뚱 공 받아도 옆 사람 넘겨주고. 아, 설마 나 때문에 저렇게 다운되셨나? 지금의 감정은 여러분의 팡수가 아닌 옥순이의 팡수 같다. 아. 정신 차려, 다들. 아. 정신 차리세요! 와, 왜 다 광수한테? 왜 광수한테 다 갔어요? 왜 마음이. 난 진짜 이게 참 흐름이 또 이게 틀이 깨지는 게 이게 여성분들한테 마음을 휘어잡는 보통 스타일들이 있잖아. 어, 좀 이렇게 멀끔하게 생겨갖고 너처럼. 나? 괜찮아요? 어, 코 이렇게 확 날서고. 아, 나 괜찮아? 어, 그렇지. 고맙네. 그런 분들이 좀 당연히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? 네. 아니야. 저 사람이? 그리고 광수는 스타일도 약간 여자들한테 엄청 잘해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거의 약간 이렇게 츤데레 느낌으로 틱틱거리는 느낌이잖아요. 예, 네, 이거 옥순이 아니라 광수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. 뭔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느낌 이상했어. 뭔가 아침에. 순자 씨. 에? 순자 씨 계셔요? 순자님 위에 있어요. 위에? 어, 정말. 광수! 순자요? 약간 이거 아니에요? 대령? 여러분, 나는 아, 순으로 지금 타노스가 나타났어요. 타노스가 나타났어. 타노스가 나타났어요. 와, 말이 왜 갑자기 순자야? 순자 씨. 네? 갑시다. 저요? 갑시다. 저요? 나 같아도 놀래지. 아, 네. 아 4시에 네. 모여가지고 같이 출발하는 것 같아. 아, 네, 네. 4시면 데이트다. 순자 데이트? 순자 데이트? 네. 광수? 네. 빨리 눈에 사진 좀 바뀌어. 나니? 나니? 왜 하나씩 다 찔러보는 거야? 저럴 줄 알았어. 아, 다 들리잖아. 철근이가 없네. 나 옥순인데 화상 연구 빌려줄 사람 다녀올게요. 용수님이 저에게 쓰셨으니 옷을 갈아입기 옷을 갈아입기 귀찮았지만 다리에 지금 다리가 좀 약간 빨갛게 돼서 가요? 데이트? 네. 난 순자 씨 썼어. 다 얘기해. 데이트 거 있어. 왜 있어? 그 아, 종이 비행기. 종이 비행기. 아. 순자 씨한테? 갑자기 뭐 종이 비행기 날린 거를 왜 또 그 꼭 제작진분들은 그때 판독해 주셔가지고. 근데 광수님이 순자님을 선택했대요. 저는 이제 영신님한테 선택을 받은 입장이었고. 아 갑자기 또 막 기분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. 순자 씨한테? 야, 영수는 또 영수로 와! 아프지! 순자 씨한테 썼어. 얘기를 너무 못해본 것 같아가지고. 그럼 다른 분들이랑 얘기 많이 해보셨어요? 옥순 씨랑 거의 얘기 제일 많이 해보지 않았나? 그래도. 군이 많이 신나. 영숙 씨가 나한테 아, 써가지고 네. 좀 뭐 어떻게 해야 될지. 아, 네네. 웃고 올게요. 어, 근데 나한테 많이 탔네요? 어? 이렇게 많이 탔어. 진짜 어제부터 진짜 심하다. 약 발랐어요.
나 약 발랐으니까 갈게요. 안녕하세요. 지금 목숨 기분 다운이야 이제. 와, 데이트 나가야 되는데. 지금 뭐 내가 다 들었니? 한번 난리구만 이거 그냥. 도동은? 못 들어서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어, 다 알아요. 와 난리다. 난 대충 예상을 했어. 저는 예상했어요. 나는 형님이 순자는 예상 못했고 내 생각에 이거는. 어? 형, 나도 형님 순자는 난 전혀 예상 못했는데. 너무 대화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아. 근데... 아우 김 또 왔어. 김 또 왔어. 나가세요. 잘 가요. 강수님. 나한테 할 얘기 없어? 이따가 저녁에 한번 만날래? 난 할 얘기 많지. 뭐야? 영숙도 만나고 옥순도 만나고 다 만나겠다는 거네. 너도 빡치지. 이게 저 사람 뭐야? 뭐야? 아 업무 파탈이야. 야 그렇게만 하고 가는 거야? 저녁에 뭐? 저녁에 무슨 할 얘기가 많은데? 저녁에 한번 얘기 좀 해요. 일로 가서 얘기하시죠. 아니 나 옷 갈아입고 나 준비해야 되거든. 아 그래? 4시에 나가야 되니까. 지금 나가요 광수 씨? 네 이제 4시 지금 순자 씨랑? 아니 난 응원합니다. 네. 아니 응원은 아 이거는 진짜 아 응원까지는 아니에요. 그건 아닌데 네. 진짜 그냥 너무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그 의미 밖에는 없어요 확실한 건. 아니 너무 힘들었다니까 아까 서 있는데 따가워가지고 피구도 못하고. 모자 드릴까요? 저요? 내가 이렇게 챙겨줘도 되나? 데이트 아이템을 내가? 기다려봐. 와 옥순도 진짜 와 이완도 옷을 빌려주는 거야? 와 써봐. 저요? 이게 뒤로. 근데 머리가 내가 커가지고 너가 머리가 커? 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. 서로 무심한데 해줄 거 다 해주고 있어. 아 얼굴 너무 상했는데?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. 아 힘들게 이분 저분 만나고 다니시니까 그러지 않 그런 거 아니야? 아 뭘 이분 저분 만나고 다녀요. 나 이번에 순자 씨랑 가기로 했는데 순자 씨는 진짜 나랑 이야기를 안 했고 영숙 씨가 나한테 썼으니까 내가 또 영숙 씨한테 쓰는 것도 이상하고. 옥순 씨한테 안 쓴 이유는 이따가 얘기 좀 합시다. 잘 갔다 와요. 태피 조심. 아하. 야, 그 와중에 또 조심하래. 아니, 그러니까 약간 결혼 한 7년 차 무심한 부부 같아. 여보 출근할 때 갔다 올게. 태피 조심.